안녕하세요. 아빠제 흙먹었어요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미집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 지미집 카메라, 지미집이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카메라나 무대나 음향이나 조명 같은 게 워낙에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런 단어들이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데, 일반 분들은 그냥 지미집이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지미집이 뭐냐 하면은 긴 장대에다 카메라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랭크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랭크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지? 촬영을 할 때 드론이 촬영하는 게 있고, 지미집이 촬영하는 게 있고, 일반 ENG가 촬영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긴 장대 끝에 카메라가 달려서 촬영을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미집으로 촬영을 하면 굉장히 이펙트한 효과도 나오면서 그림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뭐 상품 같은 것도 조그만 지미집 있거든요. 큰 지미집 말고 조그만 지미집 같은 걸로 찍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니 지미집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통 미니 지미집 조그만 것도 보통 막 2, 30만원? 뭐 50만원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비싸요. 자, 지금부터 지미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아, 덥다.
자, 드디어 지미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게 무슨 지미집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잘 작동을 합니다. 일반 카메라 삼각대를 잘라서 이 안에 나사를 집어넣습니다. 4인치 나사죠. 이쪽은 고무줄, 이쪽은 고무줄이 아닌 끈을 매달죠. 자, 그리고 집게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 스마트폰용 거치대입니다. 이거는 고프로 고정 클립입니다. 고프로 고정 클립에 이렇게 고리를 달았습니다. 고리를. 자, 이거는 일반 마이크 스탠드와 이건 마이크 클립입니다. 클립을 이렇게 고프로 클립에 맞춰서 가공을 한 겁니다. 꽂아지면 끝.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상아가 필요할 때는 이걸 달아서 살짝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조금 낮다 싶으면 올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버리면 됩니다. 여기에는 일반 스마트폰부터 고프로 그리고 일반 캠코더까지는 충분히 달 수 있는 그 정도 힘은 됩니다. 단 DSLR 카메라는 좀 무거울 것 같아요. 사용해 보니까 DSLR 카메라는 조금 무겁고 핸드폰, 고프로, 캠코더까지는 제가 다 달아 봤어요. 보여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캠코더를 한번 달아 볼게요. 캠코더. 잘 돌아가죠? 자, 이번에는 고프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달아버리면 끝! 지금까지 아빠제 흙먹었어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